이람들아, 오늘은 진짜 럭셔리하고 품격 있는 자동차를 가지고 왔어요. 그것은 바로 이너스 슈퍼 다이아몬드. 이람들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롤스로이스 팬텀을 모델로 만들어졌습니다. 팬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엄청나게 커요. 대략 6m 정도인데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사이즈가 진짜 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모습을 보시면은 롤스로이스의 얼굴이 보이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이 점폭이 너무 짧아요. 높이도 뭔가 좀 낮은 것 같고 실제 팬텀이라면은 거의 사이즈가 탱크만 합니다. 먼저 전면부를 보시면은 거대한 그릴이 눈에 띄고 있네요. 실제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는 판테온 신전을 모델로 만들어서 그릴 세로로 쭉쭉 그어지거든요. 근데 얘는 라이센스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가로로 이제 그릴이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네모 모양 틀에다가 원형 두 개. 이쪽에는 환희의 여신상 대신에 뭔가 도넛이 달려 있어요. 이 차량의 후드 같은 경우는 돗자리를 깔고서 고기를 구워 먹어도 될 정도로 진짜 커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코치도어가 없어요. 보시면은 문짝이 여기 달려 있죠. 아니 왜 GT5에 코치도어가 없는 거지? 트렁크 같은 경우는 라인이 여기서부터 앞까지 쭉 이어져요. 테일 램프는 원형으로 두 개. 차량의 모드 문 열어볼게요. 모드 열기 딱각. 그렇지. 엔진 같은 경우는 평범한 GT5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뒤쪽 트렁크 같은 경우는 꽤나 높게 올라가요. 트렁크 내부 공간은 나쁘지 않아요. 만약에 여기 납치가 된다고 해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뒷좌석부터 한번 볼게요. 아, 원래는 여기에 우산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비가 와도 우산을 안 쓰는 GT5 세계관에서 그건 필요 없어요. 내부 공간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잘 빠지진 않았어요. 별로예요. 레그룸은 확실히 넓어요. 물론 실제 롤스로이스 팬텀보단 작지만 여기 디테일도 뭔가 아쉬운 부분이 많고, 원래 나무를 있는 대로 다 썰어다가 자동차에 때려박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심지어 핸들에 마크조차 없고. 제가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이람들, 환희의 여신상 같은 경우는 건드리면은 후드 안으로 쏙 들어가요. 그렇다면 GTA5에는 환희의 도너츠는 들어간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손으로 건드시면은 발사! 이게 애초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진짜 완전 딱 고정이 됐기 때문에 사람 힘으로 뜯을 수가 없어요. 제가 뒷좌석에 타서 승차감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근데 엔진 소리가 지금 안으로 다 들어와요. 에이번 좀 진정해. 아, 뭔가 살짝 아쉽네요. 이게 GT5라서 완벽하게 재현이 안 됐어요. 운전사분이 안전벨트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게? 제가 사이드미러를 깨볼게요. 발사. 아, 안 깨지죠? 이런 젠장. 룸미러를 깨볼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뒷자리 승차감은 별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차량의 구동 방식은 후륜구동. 오케이. 럭셔리카 같은 경우는 제로백이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성능을 일단 볼게요. 출발. 아, 휠스피드 나죠. 정말 믿기지가 않는군요. 첫 스타트가 진짜 둔해요. 그리고 가속도 별로고 105마일 돌파. 그리고 여기에서 속도가 더 이상 오르진 않아요. 다음에는 제가 핸들링을 볼게요. 여기서 왼쪽. 여기서 왼쪽. 차체가 굉장히 길지만 나름 잘 돌아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드리프트. 드리프트. 그렇지. 나이스 샷. 드리프트. 그렇지. 만약에 이 차를 타고서 드리프트를 한다면은 뒷자리 회장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어쨌거나 드리프트는 된다는 것.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프로, 브레이크 프로, 엔진 프로. 그 다음에 경적은 음악에서 아무거나.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화이트.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서스펜션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트랜스미션 프로,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SUV 중에서 골라드릴게요. 포뇨 센티 달아드릴게요. 휠 색상은 프로스트 화이. 타이어 양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흰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바로 다시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휠이 SUV 휠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살짝 미끄러지는군요. 그래도 확실히 빨라지긴 했어요. 110마일 돌파. 그리고 여기에서 속도가 더 이상 오르진 않아요. 제가 이 차를 타고서 길거리를 한번 돌아볼게요. 과연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 자동차를 보고 사진을 찍는 사람이 있는지. 아, 보시면 벌써 있어요. 한 명. 과연 앞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역시나 카메라를 꺼내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다음은 제가 브레이크 성능을 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악셀 최대로 밟아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자, 여기서 준비하시고 브레이크. 밟았으면 사람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략 여기를 넘어오는 순간 브레이크. 그리고 나서 사람을 꽝. 오케이. 이번엔 차를 타고서 강을 한번 건너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보시면은 차가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시면은 살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더, 좀만 더 깊은 곳으로 출발. 출발. 엔진까지 완전 잠겼습니다. 과연 살 수 있을지. 아쉽게도 여기에서 침수. 이번에는 제가 오프로드 성능 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올라가 봅시다. 아, 벌써부터 뭔가 좀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경사가 조금 심한 곳 같은 경우는 못 올라가요. 보시면은 힘을 못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진짜 이쁘지만 성능은 별로예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I just wanna stay bad, stay mad, chip on my shoulder cause they treat me like an outcast. I ain't gonna take that, stay back, I'll be swinging hard till the hits come in all caps. I ain't gonna lay back, pray that someone's gonna help me, ain't nobody like that. I ain't gonna wait, that's all fact, give me one shot and I'll never get the throne back. I'm sick of being cautious.